이슈 뮤비 때도 뮤비 첫날에 제가 아예 밤새고 왔거든요. 이번에도 원스파크도 아예 밤새고 왔거든요. 아 뮤비 첫날은 왜 항상 이렇게 밤을 새게 되는지,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뭔가 자야 돼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못 자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콘티 다시 보고, 아마 오늘도 아 힘으로 버티지 않을까. 저는 자켓 때랑 또 의상이 달라요. 이제 군무 때는 그래도 몸에 라인이 보이는 게 예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그거는 오 멋있어 멋있어. 근데 어 예쁘지 않아? 나 잘라줄게. 야 그래? 봐봐. 야 이 긴 것보다 준 단발이 예쁘지 않아? 아 지금 비주얼이랑 헷갈려. 그치? 말해줘야 돼. 반 커튼 아니야. 이렇게 레이한. 잠깐만. 눈물래. 자 오른쪽 눈 하나 봤다 왼쪽 눈 봤다 입술 이렇게 하면 아 진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러다가 갑자기 그냥 말이 없어졌어. 근데 진짜 싫은데? 뭐야? 소름 돋았어. 해봐 하나야. 야 얘는 이상해. 화이트. 아 플리즈. 일부러 그랬지? 아니야. 일부러다 내 눈 똑바로 보면서 이거 맞잖아. 시간이 제일 가긴 해. 이거 약간 퍼즐 게임인데 뭔가 시간이 가면 안 될 때 가버리고 근데 시간 갔으면 할 때는 잘 가요. 시간이 없을 때 자꾸 져요. 맞아. 내 스케줄 알고 있는 것처럼 아 이제 들어가야 된다 싶어서 이제 마지막 한 판만 하자 하면은 주고 또 아 이거 한 판만 하고 자자 하면은 주고 너무 미쳤죠. 아, 나 지금 한 시간. 제가 옛날에 바이캔스 때인가? 그때도 이 같은 게임을 했었어가지고 그때도 재현 언니가 저한테 인터뷰하러 왔는데 지금 하트 무료라서 안 된다고.
게 진짜 예쁜 것 같아. 파티하러 가야지. 레드 포인트가 있어요. 스모킹 레드도 있고 입술에 레드도 안녕하세요. 원스파크. 이거 비하인드 얘기가 있는데 원스파크 타이틀 이름 원래는 원스파크였긴 했지만 스파크가 좋은지 아니면 원래대로가 좋은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원스파크가 좋아서 이거 얘기했어요. 아침부터 울어야 돼. 카메라 보는 게 뭔가. 다영이 보니까 몰라. 저기 봐. 괜찮아? 춤이 잘 안 돼? 왜요? 누가 올렸어요, 지금? 뭐가 문제야? 문제가 뭐야? 다영이가 많이 울었다고, 우열했다고. 그럼 눈이 엄청 빨갛더라고요. 놀려야지, 놀려야지. 제일 맛있죠. 너무 슬퍼 보이던데. 진짜? 그렇게 우는 줄 알았으면 나 와서 구경할 거 같아. 그니까. 나갔어. 지금 살짝만 멀어져서. 이게 고생스러워.
뭐 먹고 싶은데? 남는 거 하나 없어요. 제가 제일 먼저 와서 파티에서 이제 멤버들을 기다리는 건데 어쩌다 파티를 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제 예상으로는 지금 2월이잖아요. 2월 1일에 지효가 생일이니까 아마 지효를 축하해주는 자리이지 않을까. 내가 솔직히 마카롱 하나 뺏어 먹었어. 그냥 먹는 거 찍으면 안 될까요? 무슨 맛일까나? 아까 신을 때 깠었잖아요. 근데 진짜 맛있었잖아. 빵. 이거 진짜 먹어도 되는 건가? 파티하는데 파티하는데 먹으면 되는 거 같네. 돌아갔거든요. 그냥 따뜻할 수 있어. 봐봐. 오. 이게 안 먹은 척하려. 대박이네. 네. 그리고 아, 네, 지금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있지 뭔가? 한쪽 눈이 감겨. 맞아. 이거. 내 귀야. 난 그 근데 지금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뭘? 딱 인사한 것 같아요. 엠스테 그리고 댄서들. 오. 뭔가 진짜 그 느낌이죠. 딱 이렇게 돼 있어서. 고맙습니다. 네, 3일째 뮤비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 날도 화이팅하겠습니다. 안녕. 외롭죠. 너무 졸려. 근데 저거랑 같이 찍고 싶은데 제 한 번만 빌려올 수 있나? 썼네. 냄새를 맡나? 엄마 여기 만지마. 어, 하나 하나 누가? 기다려. 오 누가?
진짜 연습생 때 같은. 너무 궁금해. 빨리 완성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노래가 세상에 알려졌으면 좋겠고, 원스가 이 노래를 들려주시면 좋고, 그리고 빨리 나오고 싶어요. 이번 앨범에 제가 또 오랜만에 작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스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블룬이라는 곡을 제가 작사를 했거든요. 바쁜 와중에 밤새워서까지 작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틀어주세요, 우리 원스. 치마 입은 것 같아. 아. 와, 신기해. 그때 와리스업에서 쯔이랑 저랑 서로 마주보면서 촬영한 장면 기억이 나는데, 이땐 이랬지, 저땐 저랬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 노랑 친구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일 눈에 띄고, 이게 진짜 가까이서 보면은 빈이 다 보이거든요? 그 눈이랑 여기 입이랑 너무 신기해요. 진눈엄이랑.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진짜 다 진짜 한 30마리 정도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소름 돋아가지고 그게 좀 무서워서 내가. 만순이는 아닌데 좋아해요. 만순인가봐. 저는 약간 그 쫄깃쫄깃한 거 좋아해요. 그냥 소금빵 좋아해요 요즘. 프리츠 이런 것도 좋아해요. 사실 이따가 조금 두려워요. 이따가 새벽 야외 촬영이어서. 지금 오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이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가서 내일 더 춥다면서요. 어떡해요. 저기 거의 다 낮인데 다 민소매. 근데 그 그런 거 어떡해요. 이거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시작할게요. 다섯, 여섯. 안녕하세요. 나 하프에 여섯 개 붙였어. 열여섯 개 붙였다고? 어디에 그걸 붙일 수 있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도. 아, 발에도 붙였어? 두 개밖에 안 붙였어. 나 너무 따뜻해 지금. 부산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이 안 불어서.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몇 시지? 몰라요. 네, 오늘 더 열심히 할 예정이에요. 아 너무 더워. 아 나연언니 뒷모습 보고 있으면 뭔가 내가 더 추워. 너 둘이 뭐 하냐고. 누가 봐도 나오는 손짓으로 우리
아니라고. 가라고. 컷! 아, 너무 웃기네. 저거 보고 있다가. 맞아! 지효야, 너 왜 끼 부려? 그럼 뮤비 찍는데 끼를 부려야지. 아니, 아니 이거 이건데. 아이씨. 에이, 누구야? 야, 유정현. 왜? 누구지? 누가? 아, 저게 근데 완벽하게 맞을 수 있을까랑? 네, 한번 가볼까요? 이 손 뭐예요? 이. 부들 부들 손. 아, 감사합니다. 나도 분식 먹고 싶다. 오뎅 볶는 거지. 어때요? 부어빠? 아, 부어빠는 진짜 좋아. 호떡도 진짜 세게 때리는 거. 굳는 거. 아, 그거 언니 너무 세. 우와! 우와! 제가 하네. 여기 처음 갈 때 먹는 떡볶이 맛이 있죠? 그래? 그냥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양념이 있어. 오, 야, 맛있게 먹는다. 어. 아! 와, 이래서 겨울에 먹는 거구나. 갈까? 갈까요? 일자 딱 만들고 가야 돼. 지나가면 안 되고. 애매했는데? 별로 안 가고 했는데. 몸이 너무 굳었어. 잘 맞는데? 아,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아. 어, 이번이 마지막 앵글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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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진도 안 찍었어, 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